안녕하세요. 황코TV 황콤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관련해서 영상을 다뤄볼 거고요. 목소리는 그만 깔게요. 노트북을 만약에 SSD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이러시면 이렇게 HDD 이런 외장 하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하나 나오잖아요. 노트북이 만약에 SSD 같은 경우는 용량 대비 가격이 높기 때문에 SSD의 용량이 꽉 찰 경우 또 포맷을 하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이 HDD, 기존에 사용하셨던 HDD나 아니면 2.5인치짜리 뭐 추가로 노트북에 인식을 시켜가지고 뭐 하드디스크가 두 개를 인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외장 하드로 쓰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고 뭐 특정 브랜드를 뭐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사가지고 써보니까 이게 괜찮더라 라는 브랜드 정도는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저렴하고 가격 대비 성능 좋은 걸로.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제 삐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USB 3.0 외장 하드 케이스라는 제품인데 이제 2.5인치만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개봉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하얀색 이제 외장 하드 케이스가 있고 USB 3.0 포트, USB 3.0을 지원하는 케이블이 있고 뭐 가죽 케이스까지 있네요. 예, 네, 이렇게 있고 요걸 쓰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요거는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USB처럼 외장하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를 잘 개봉을 하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뭐 외장하드 2.5인치 뭐 어차피 SSD로 노트북을 교체하셨으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쓰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딱 꽂아서 뚜껑 닫아주고 USB를 여기다가 꽂고 인식시키면 땡입니다. 전원을 따로 다른 케이스처럼 공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삐젯 거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3.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HDD 일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눕혀서 쓰세요. 세워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눕혀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오른쪽 끝에 USB 제거 버튼 그거를 완료를 하고 제거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기가 공급되거나 안에 있는 모터가 돌고 있는데 전기가 갑자기 뚝 끊어지면 하드웨어 쪽으로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요거는 그냥 꽂고 쓰시면 땡이니까. 대망의 아이템이에요. 노트북에 있는 ODD라는 CD롬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있어요. 하나는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CD롬이 있는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다. 드라이버, 드라이버 없어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준비물은 자가 필요합니다. 자가 왜 필요하냐? CD롬마다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크기를 알아야지 물건을 한 번에 제대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를 딱 재보면 여기가 한 130mm 정도 나와요. 13cm 정도 나오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 실질적인 길이는 12.7m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로 한번 재보시고 13 정도가 나오면 12.7mm인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요거보다 작다 라고 나오면 작다라고 하면 9.5mm 짜리도 있으니까 그거를 구매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노트북의 제조사마다 다르고 노트북 기종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 드라이버 얇은 거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요 제품을 딱 열면 CD롬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다가 하드디스크를 꽂아서 CD롬이 하드디스크처럼 인식을 하게끔 됩니다. 뭐 사용법도 간단하고 장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나사도 뭐 버리지 말고 잘 챙겨 놓으시고 다 써야 됩니다. 들어왔다. 빼주면 왜 드라이버가 필요 없냐고 하면 여기에 드라이버가 장착이 돼 있어요. 제공을 하고 이제 요걸로 이 노트북 뒷면에 보면 ODD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 부분만 풀어주면 되는데 일단 요거를 빼기 위해서는 전원을 한번 켜줘야 됩니다. 전원을 한번 켜서 시스템이 가득, 아, 컴퓨터가 부팅이 되면 CD롬 쪽을 눌러서 이렇게 개봉만 해놓고 시스템을 다시 끕니다. 컴퓨터를 다시 꺼주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배터리도 같이 분리를 해줘요. 배터리가 일체형인 모델은 굳이 빼실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ODD라는 부분에 나사를 풀어줘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살짝 당기면 이렇게 뽕 빠집니다. 뽕
빠지기 때문에 이쪽 앞에 플라스틱 커버는 나사 풀어가지고 이쪽 나사 풀어가지고 달 떼보시면 뽕 빠져요. 그러면 달 삽입을 해주면 딱 맞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외장하드 케이스라고 동일하게 방식대로 딱 넣어놓고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반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옆에 요거 같이 동봉되어 있는 나사가 있어요. 나사로 옆을 같이 조여주고 마지막으로 나사도 이 드라이버도 드라이브 고정되면 드라이버는 쓸모가 없는데 그래도 뭐 돌아다니는 게 싫다고 하시면 여기 놓고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삽입을 해서 끝까지 딱딱 넣으시면 정상적으로 하드디스크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장착을 하면 이쪽 하단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하드디스크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저장 공간을 더 추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